예정 예정 예정. 안녕하십니까, 한샤랑 샤넬키 회장 김영남입니다. 자, 요즘에 가을이 돼가지고 가을 산행으로 참 많이 떠나시죠.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밝은 길로 산행하기, 이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어둠을 피해서 안전하게 낮에 산에 다니라 이 말입니다. 그죠? 이게 맞겠죠? 가을 산행에서 주의할 점은 바로 이 계절이 바뀌면서 낮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집니다. 어두워서 길도 잘 보이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. 자, 먼저 첫째, 아침 일찍 출발하고 해지기 전에 등산을 마친다. 이 어두운 곳에서 산행을 하면 잘 보이지 않아서 이 뭔가에 부딪히기도 쉽고 넘어지기도 쉬워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등산을 하고 또 안전하게 일찍 내려가는 것이 좋습니다. 둘째, 안전하게 정해진 길로만 다니고 항상 길을 기억하면서 산행을 한다. 내가 잘 아는 길이라고 해서 이 방심했다가는 이 사람이 당하기 쉬워요. 이 길을 잃는 건 순식간이거든. 그래서 이 지정된 등산로, 특히 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로 안전하게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. 이 특히나 이 위험지역이라고 팻말에 적혀있는데도 막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. 그런 사람 절대 나는 거예요.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. 자, 실제 만약 길을 잃었다면 침착하게 행동한다. 이게 사람이 당을 해보면은 갑자기 막 안 하는 행동을 막 해본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. 이 특히나 이 가을이 빠르게 어두워지고 또 이 길이 헷갈려서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. 이 경우에는 왔던 길목을 따라서 아는 곳까지 되돌아가거나 혹은 길 안내를 하는 표지목을 잘 찾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잠깐, 이 가을산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이 산불인 거 다들 아시죠? 이 산불이 발생하면 원상복구하는데 적어도 40년에서 크게 100년 걸렸습니다.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? 100년 동안 산을 못 가보는 거예요. 이게 되겠어?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자, 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담배꽁초, 그 산에서 어쨌든 피면 안 돼요. 그리고 그 애초에 그런 걸 챙기지 않고 이나물질 이런 거 있죠? 이런 거는 절대 가져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가장 안전한 산행이 가장 즐거운 산행입니다. 가을 산행 멋지게 하시고 열정 있게 가을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김영남이었습니다. 한 사람 산악회와 함께하는 오르락 내리락 캠페인. 야! 야!